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. 선생님, 그 역마살, 역마살 낀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그 역마살이란 게 뭐예요? 역마살. 이 살이라고 그러면 좀안 좋게도 생각하잖아요. 그쵸. 근데 역마살이라는 거는 안 좋다. 뭐두 가지로 볼수 있지.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그쵸. 있는데, 대체적으로 단점을 얘기하자면, 네. 역마살은 집중력이 약해. 그리고, 한 곳에 못 있어. 그리고 싫증을 빨리 내.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좋아하지. 그쵸. 그리고 강해. 성격이 되게 활달해. 그래서, 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, 뭐, 흔히 무당집에 가면 역마살 자네는 있네. 막 돌아다녀야 되겠네. 뭐, 집에 가만히 못 있네. 뭐,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. 역마살이 또, 장점은 리더심이 강하다? 리더심도 강하고, 막 되게 활동적이지. 역마살이 있는데. 그리고 또, 성격이 되게 급해. 빨라. 그런 사람들은 또 직업적으로도 활용을 잘하면, 대박을 칠수 있는 사주야. 팔자야. 어떤 직업이냐, 뭐, 부동산 같은 거. 부동산도 뭐, 동네에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따갖고 동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, 좀 국제적으로 아니면 지방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해야지. 사업성을 가지고.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거진 역마살이 있어요. 돌아다니는 거. 아니면 또 자동차, 뭐, 이런 딜러 같은 거. 그런 것도 괜찮고. 아니면, 운수업, 뭐, 관광, 그쵸, 예. 가이드, 그쵸.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업성에 뛰어나고 센스감이 되게 강해요. 그리고 재빨리, 눈치가 빠르지. 둔탁하지 않죠.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 산다고. 아, 여우 맞아. 같은 데가 있어.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빨라. 지능도 빠르고. 이게 되게 빨라. 그런 사주들은 좀 사업적인 리더십도 강하고, 가만히 못 있고, 아니면 성격에서 나와. 그 역마살이 있다고 나쁘진 않아요. 살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, 뭐, 아, 나 역마살이 있어서 이렇게 뭐 재수가 없어요? 나 역마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?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, 저는요. 되게 하나에 집중을 못 한다는 말은 약간 바람기에도 좀 약간 영향이 좀 있겠네요.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거진 바람기도 좀 있죠. 없다고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. 그러면은 그 역마살을 알아보는 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나한테 와야지. 아. 나한테 와야지. 아니면 뭐 무당집에 가서 좀 문의를 하면 무당들이 당신 사주에 역마살이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? 뭐, 뭐, 그렇겠죠, 예. 그 나는 그렇다고 봐요. 그러니까 뭐 무속인 집에 아니면 무당 집에 좀 자문을 하세요. 자문을 해서 자기 역마살이 있냐. 뭐 그리고 무당이 또 알려줘야 점을 보면 어떤 직업이 지금 직업보다 좋다 나쁘다. 당신 이거를 좀 바꿔라. 뭐 언제 좀 바꿔라. 변동을 줘라.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. 역마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. 당신은 뭐 이런 점사가 나오지 않는 건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아셨죠? 역마살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 갖고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